비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국회 임기 종료 전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최상병 특검법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당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당내에는 여러 의견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는 이윤계 중진인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차기 총리로는 야당과 협치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형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여당의 총선 참패는 국민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더불어 각종 행정처분 철회도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약 7년 만입니다.